안녕하세요. 쏙쏙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혹시 자신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A형? B형? AB형? 아니면 O형? 오늘은 혈액의 유형, 혈액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다 함께 렛츠 고! 만약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수혈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환자의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환자가 어떤 혈액형인지 알아야 그에 맞게 피를 수혈할 수 있어요. 하지만 19세기 전까지 사람들은 혈액에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환자는 수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죠. 수혈 후 누군가는 건강이 좋아지고 누구는 목숨까지 잃는 혈액 속 풀리지 않는 비밀을 찾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의학자 란트 슈타이너 박사님은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901년 박사님은 사람의 혈액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 아무 변화 없이 잘 섞일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는 덩어리가 생겨 뭉쳐버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혈액을 A, B, C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유형에 맞춰서 수혈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이후에 C형은 O형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박사님의 동료들에 의해 네 번째 혈액형인 A, B형까지 밝혀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B, AB, O형, 이른바 A, B, O 혈액형이 완성되었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맞춰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공로로 란트 슈타이너 박사님은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도대체 혈액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혈액형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적혈구는 표면이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RH 항원을 포함해서 약 300가지의 항원들이 있어요. ABO 혈액형과 관련된 항원은 A항원과 B항원인데요. 적혈구 표면에 A항원만 있다면 A형, B항원만 있다면 B형, A항원과 B항원이 모두 있다면 AB형, 둘 다 없으면 O형이 되죠. 적혈구 표면에 어떤 항원이 있는지에 따라 나의 혈액형이 결정되는 것이었네요. 그런데 사람의 혈액형처럼 동물도 혈액형의 유형이 나뉘어져 있을까요? 동물도 동물의 종류마다 각각 혈액형이 있답니다.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의 혈액형을 살펴볼까요? 침팬지는 A형과 O형이 있고 B형은 없어요. 고릴라는 B형만 있고 A형과 O형이 없지요. 또 오랑우탄은 A, B, AB형만 있고 O형은 없답니다. 그 밖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개는 6개에서 13개, 말은 8개, 소는 12개의 혈액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도 이렇게 다양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요. 친구들, 혹시 다가오는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혈액의 날이에요. 전 세계 국가들은 6월 14일인 세계 혈액의 날에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혈액의 날을 기념하여 혈액형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갖고 헌혈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쏙쏙 과학이야기였습니다.